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밥 대신 빵을 제공하는 등 급식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파업 참가자들은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임금 체계 개편하라! 초등학교 돌봄교사와 급식실 조리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겁니다. 급여가 정규직의 6, 70% 수준에 불과하고 가파른 물가 상승 탓에 실질 임금은 더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본금 3천 원을 가지고 와서 연 3만 6천 원을 제시하면서 파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교육청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특히 급식 조리사들은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에도 13분의 폐암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산재들을 줄이고 폐암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시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국 교육청 대표 교섭을 맡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은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임금 체계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 임금 체계의 문제점 분석, 향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으로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파업에 참가한 지역 교육 공무직 인원은 8% 정도. 대구 경북 학교 10곳 중한 곳은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했고, 돌봄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향후 더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